여러분 안녕하세요. 옥화대디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야산에 들어왔습니다. 예쁜 덕순씨 만나면 여러분들과 같이 기쁨의 성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리와. 여기 요즘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눈이 쌓이고 해서 이런 게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또 보이기 시작합니다. 여기 이게 2016년 8월 17일 2016년 8월 달에 버려놓은 거예요.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. 산에 이런 거 버리시면 계속 이렇게 있어요. 계속. 오늘 이쪽 야산이라서 그런지 이런 쓰레기가 많이 보입니다. 이거 이러시면 안 돼요. 아 진짜 물이 너무 맑아요. 야 이거 단체로 회식했네. 회식했어요. 단체 회식했네. 하나 얼어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구겨가지고서 이렇게 버려놨대. 셋, 넷, 다섯 명이서 단체 회식했는데 몇 년도에? 2013년도에 단체 회식했네요. 아, 이 사람들 이게 뭡니까 이게? 2013년도. 이 버리면 쓰레기, 모으면 자원. 모르나 봐요, 이 사람들. 제가 가지고 가겠습니다. 이 구멍 안에, 나무에 뚫린 구멍 안에 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 보세요. 여기 보면 이렇게 버려놨잖아요. 이게 얼었어. 막 속에 있는 물이 들어와서 꽁꽁 얼었는데 얼음을 떼내고. 이게 진짜 오랫동안 그냥 있습니다. 이게 숲속에. 숲속에 이런 깡통이 왜 있을까요? 이거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. 와. 오늘 제가 덕순이 보려고 왔는데 덕순이 보는 거는 뭐 포기해야 될 것 같고. 이거 뭐야? 아이고 차
산에 웬 라카 페인트 통이 있대. 진짜 오래 되지 않았겠어요 이거? 녹이 다 슬고? 녹이 다 슬었잖아. 자, 이곳을 다니다 보면 여기가 좀 그 군사지역이고 전방 쪽이다 보니까 이 건빵봉지 이런 거 우리 군인 아저씨들이 나라를 지키면서 이거 드셨겠지만, 아이고 뭐야, 별사탕 봉지도 있고 뭐 두 봉지나 있네. 건빵봉지를 이렇게, 응? 이거 2003년도에 버린 거예요. 2003년도에 이거 보시면 날짜 딱 찍혀 있잖아요, 그죠? 안 썩습니다 이거. 이렇게 이끼들 보세요. 이끼들이 완전 초록색으로 너무 이쁩니다. 그 한여름 풍경 같아요. 이끼만 보면 생명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이런 사탕 봉지, 이런 것도, 이런 것도 안 썩어요, 이거. 이게 뭐, 오래된 소주병 같진 않고, 이런 소주병도 있어요. 술 처먹고, 산에 와서. 술 처먹고, 병 버리고. 지금 이쪽 산이 골짜기가 전부 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래요. 이렇게 바위. 아이고. 이렇게 바위입니다, 바위. 이런 바위들이 계속 있고요. 여기 뭐 병꽃나무도 없습니다. 야, 뭐 산이 이런 산이 다 있냐. 오늘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고요. 어휴, 추워. 이렇게 바위 위에 나무들이, 골짜기에는 전부 다 이렇게 바위, 골짜기는 전부 다 바위고요. 그리고 산 능선 쪽은 뭐 잡목 같은 게 없고 큰 나무들만 있습니다. 그래서 더덕 같은 거 보기 힘들고, 그리고 이렇게 너덜지대가 있으면 병꽃나무 같은 게 좀 있고 하면 좀 쳐다보면서 다니면 지루하진 않은데, 그냥 다니려니까 좀 지루합니다. 지루해. 볼 것도 없고. 아, 볼펙이 떨어지는 것 같아. 추워가지고. 추워가지고 입술이 다 얼었어요. 손끝도 시리고.
콧물 찔찔 나오고 어렵습니다. 여러분, 오카데디 오늘 산에 들어와서 좋은 경치만 구경하고 푸르른 이끼 실컷 눈에 담고 하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,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12월 잘 마감하시고 내년에 진짜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가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산에서 또 뵙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. 산에서 가지고 온 이게 보세요. 이 산에서 주워 온 겁니다.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? 여러분 보셔도.